리포터님! 리포터님, 촬영 가셔야죠. 어머. 아, 햇살처럼 등장하셨네요. 아, 죄송해요. 고민이 있어서. 고민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고민은 세계 평화, 그리고 제주 지역 문제 해결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인대회 나가시나요? 예.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실래요? 좋아요. 함께 가보시죠. 제주 지역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더니 PD님 따라온 이곳은 표선에 위치한 서핑스쿨이었습니다. 바로 인권동아리 이끼를 만나러 온 건데요. 인권동아리 이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로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제주 임팩트 챌린지가 무엇이냐면요. 제주 임팩트 챌린지는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카카오 그리고 제주 도민들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도민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었고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도민분들과 함께 도민분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지역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면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가장 유의미하게 봤던 팀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끼라는 팀이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권 동아리인데 이 학교 동아리에서 표선 해수욕장에 대한 접근성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캠페인의 취지를 갖고 저희한테 찾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관광을 좀 무장애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접근성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임팩트 챌린지 사업과 함께 저희가 지역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통해서 표선 해수욕장에서 맨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이 해수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한번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제주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더 고도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조례까지 개정까지를 목표로 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학생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너무 다 다양하구나.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해결해 나가면서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카카오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권 동아리 이끼는 지난 7월 표선 해수욕장에 무장애 매트를 깔았는데요. 이 매트 덕분에 장애인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바닷물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나 어떻게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외할아버지가 실제 휠체어를 타시는 휠체어 장애인이셔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동권 아니면 그런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서 이런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죠.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보며 표선고등학교 학생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데요. 표선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저상버스가 아예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아무래도 노약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이런 고민이 들 때쯤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원래는 우리가 꿀 한잔 타는데 여러분들은 살짝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제일 편한 자세. 이게 편하다.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게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게 편하다면 이렇게 앉아도 돼요. 그러면 작게 가볍게 하고. 오늘은 바닷가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분들이 패들보드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교육 다 들었으니 이제 그럼 다 같이 바다로 나가볼까요? 아, 얼마나 설레실까요? 하얀 백사장이 기다랗게 펼쳐져 있는 표선 해수욕장. 아름다운 풍경 덕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겠죠.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조립하고 있는 이것은 땅에서도 움직이고 물에서도 쓸 수 있는 휠체어, 플로팅 휠체어입니다. 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플로팅 휠체어를 타고 바다로 향해 보는데요. 김성진 씨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 덕분에 10년 만에 바다에 들어가 봤다고 해요. 너무 감격적인 순간. 네, 뭉클했습니다, 저도. 네, 오늘은 같은 데만 갈게요. 저랑 같이 갈 거고. 한번 노 저으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게요. 아, 굉장히 긴장되실 것 같아요. 짧은 노를 젓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의 자유를 만끽해봅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 정말 설레고 벅차고 그랬어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 들어가 봐요. 30년 만에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용하시지 못해서 뭔가 불편하셨을 텐데 그때는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용하지 못하셨을 때. 불편보다는 좀 그립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가보고 싶다. 그냥 아련하게 그런 마음. 그런. 근데 이제 바다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셨겠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끼의 학생들과 제주 임팩트 챌린지가 만나 바다의 자유를 선물해줬습니다. 관광 약자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어 제주 관광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끼의 활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축제가 한창인 성읍 민속마을인데요. 이곳에서도 이끼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인생네컷 찍는 곳에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기계가. 근데 이제 어린아이나 휠체어를 타신 교통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메라가 높이 있다 보니까 요만큼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간도 협소하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아예 접근을 못하거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들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봤을 때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즐기는 이런 사진들을 그분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고자 이걸 하게 됐고. 모래사장을 거닐고 바다를 즐기고 스티커 사진을 찍고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되었는데요. 이 장벽을 허물어가는 이끼였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네.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 함께하는 다음 팀을 찾아 이번에는 이도 이동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클린하우스네요. 네, 이곳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클린하우스인데요. 쓰레기로 가득한 이곳에서 이분은 뭐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존중해 줍소요. 이거 어떤 스티커인가요? 저희는 그 카카오에서 하는 지역 문제 해결 트랙으로요 진행하고 있는 건데 클린하우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근로자분들이 조금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존중해 주고 조금 더 좀 환경 개선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중해 주소를 붙이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2345 팀입니다. 네,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클린하우스 종사자분들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단순히 처음 호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닐을 피할 곳이 있을까? 손을 씻을 곳이 있을까? 물을 마실 곳이 있을까? 화장실 이용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어느 순간 비를 맞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분을 보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많이 공감하길 바라고. 이도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345는 이도이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찾아 클린하우스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클린하우스 주변의 카페나 편의점, 식당들과 협력하여 종사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클린 삼촌 쉼터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공간이네요. 클린 삼촌 쉼터는 종사자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손도 씻고 물도 마시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클린하우스 지도협회 더 많은 클린 삼촌 쉼터를 표기하는 것이 2345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클린 삼촌 쉼터가 되어준 곳인데요. 여기 근로자분이 방문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앞에 클린하우스랑 놀이터가 있는데 뭐 놀이터 청소하시는 그 분들께서 이제 빗자루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갖고 다니시고 이런 게 좀 번거로우시니까 이제 저희 가게 구석에다 맡겨두시고 다니시거나 네, 그런 일들이 덜어 있었죠. 네. 네, 그럴 때 이제 예전에는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여기 옆에 클린하우스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비가 오거나 뭐 이런 날 노동 조건이 좀 열악하다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했었죠. 예. 그러면은 이 공간이 이제 클린하우스 종사자분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더운 날 얼마든지 뭐 음료 한 잔 드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일하시거나 하는 것들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클린하우스가 저희 옆에 있으니까 클린하우스가 잘 운영, 클린하게 운영되는 게 저희한테도 좋아요. 근데 아마 이거 그렇게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엄청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345 팀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도전 과제, 앞으로의 다짐이 있다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이제 사회약자로 계시는 뭐 청소년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원분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 프로젝트를 더 지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넘어선 자유를 위해, 또 누군가는 존중받을 권리를 위해 이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바꿔나갈 제주의 내일을 기대해봅니다.